자, 앉아보세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이고, 소리 개수는 이런데요. 이거 LAKE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것 같아요? 맞든 틀리든 한번 소리 내보세요. 선생님 얘기하자 맨날. 맞든 틀리든 하라고. Lake. 뭐래요? Lake, 그래요? Lake. 얘가 왜 Lake 됐는지 소리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오. 오. 에. 에. 그러면 합쳐서 Lake인데? 얘가 Lake 그러니? Lake. 뭐래? Lake. Lake. Lake가 아니고 Lake라는데 왜 Lake가 됐을까요? 너 이거 지금 몇 번째냐? 너 패드 할때 이미 이게 레이크 될때왜 레이크 되는지를 알았어야 돼. 패드 할 때. 응? 그 집에 가서 클래스 카드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더 알아야 돼. 그리고 시험 치면서 다시 한번더 알고 있는 거 해야 돼. 너한테 총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너는 그세번 중에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거 그냥 다 설명할까 그냥? 계속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만 설명하고 계속 설명만 할까? 어? 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뭐야? 공부할 때? 모르겠어. 선생님이 뭐 연서에 대해서 뭐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같아. 응? 김연서, 잔소리 듣기 싫지? 응? A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가 뭐야? 야, 김연서, A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가 뭐냐고? 중에서 뭐가 됐을 것 같아, 여기서? 이 중에서 뭐가 되면 얘 소리가 레이크가 될것 같냐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K는 항상 크 소리고, E는 원래 몇 가지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는 뭐야? E, 에, 언데. 근데 내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 그리고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있어 없어. 할일 없으면 심심하지.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야 같이 놀자. 근데 네 이름 뭐냐 그러면서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 그럼 얘가 지 이름 뭐래? 그래서 얘는 A 소리 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자, 근데 연서가 여기 답을 쓰기 시험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 그래, 맞아. 얘도, 그, 에, 이. 그니까, 얘도 레이크 소리 날 수는 있어. 네가 시험에서 분명히 시험지에 보면 이거를 영어로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와 있지. 네가 이렇게 썼어. 오, 잘한 거야. 못한 게 아니야. 어? 그동안 잘 배웠단 말이야. 얘도 레이크 소리 낼수 있고 얘도 레이크 소리 낼수 있어. 어?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네가 썼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쓴 거대로 해도 P를 Q로 쓴건 있구만. P 써야 되는데 Q 쓴건 아직도 있네. 그런 건 있긴 있어. 하지만 요렇게 썼어도 못한 게 아니고 잘한 거란 말이야. 너 처음 여기 올때 알파벳도 몰랐었지. 근데 레이크 소리 날 수도 있는 걸 적었어. 근데 지금 또 슬슬 공부하기 싫어요.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요. 그래 좋아. 알겠어. 근데 단한 가지는 알아두란 말이야. 너 다시 또 알파벳 해야 된다고. 어? 다시 또 알파벳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너 알파벳 할때 재밌었어? 어? 재미없었지. 그거 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영어 공부하고 싶어질까? 지금 다른 애들 재빈이 같은, 아, 내가 뭐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너랑 같은 학년의 친구들은 지금 이런 거 말고 그냥 굿모닝, can you swim,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답한다든지, 이게 뭐예요 라고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어. 파닉스가 아니고. 어? 얘네 학교에서 그런 거, 어, 너 어떻게 지내니? 어, 난 잘 지내, 넌 어때?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네가 하는 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될 거 하고 있다고. 2학년, 3학년 때 해야 될 거. 몇 학년 올라가? 어? 다시 알파벳 할 거야? 모르겠다, 선생님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네가 B의 1에서는 뭘 모아놨냐?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가 가진 내 가의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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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놓은 거예요. 눈치 못 챘습니까?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소리가 뭐고? Lake. Lake. 그거 쓰는 방법은? L, A, K, E. 그래서 합쳐서? Lake. Lake. 자, 알파벳? G, A, T, E. G, A, T, E. 모여서 내는 소리? Gate. Gate. 그래. 그래서 하나씩 소리. G. G. A. A. T. T가 T 소리니까. 아, 그래서 합쳐서.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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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T. A. P. E. T. A. P. E. 소리 가지고 있는 개수는 이렇지만. 이게 이 소리 다 내는 건 아니죠. 하나씩만 나죠. 자, 그래서 애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테이프. 테이프. 하나씩? T. A. T가 T 소리 나진 않을 거고요. A. 그래서 합쳐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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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 테이프. 테이프. 쓰기? T. A. 소리?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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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알파벳? G, R, A, P. 얘는 왜 안 합니까? G, R, A, P, E. 모여서 내는 소리? 잘 모르겠을 때는 맞든 틀리든 해도 된다 했습니다. 맞든 틀리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만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요거까지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들어볼까요? Grape. Grape. 뭐래요? Grape. Grape래죠, Grape. 그러면 소리 하나씩 g r a a 합쳐서 grape grape grape. 그래서 소리 grape grape 쓰기 g r a p e 소리
grape. grape. 잘 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거 하세요.